이 완벽한 공부법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게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이 메타인지와 관련해서 모 방송 제작팀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능 성적이 상위 0.1% 안에 드는 학생들, 뭐 전교 1등권 아이들이겠죠? 그런 아주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그룹으로 이제 한 그룹을 묶고 나머지 그냥 평범한 그런 학생을 이제 한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무슨 실험을 했느냐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이 상위 1% 수능 성적이 특출한 이 아이들이 다른 나머지 평범한 애들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가 이거를 이제 그 테스트해 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억력 테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점검을 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생각에 기억력 테스트만 해도 평범한 보통 애들에 비해서 그 수능 성적 상위 0.1% 안에 드는 그 학생들은 막 굉장히 머리도 비상하고 기억력도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이쪽 팀이나 저쪽 팀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느냐 그 책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옮겨드리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는 말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단점을 최소화할 학습 전략, 즉 공부법을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가 그 설명을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왜 그 상위 0.1%에 못 들었는지 이유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막 무대포로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새카맣게 교과서에 그 막 밑줄 꺼가면서 그냥 무조건 공부할 때 상위 0.1% 드는 이 아이들은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 전략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하고 그냥 막 공부하는 학생하고 결과가 다를 수밖에 뭐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에 그 어느 심리학 교수님의 분석도 나오는데 뭐 결과가 좀 비슷합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기억력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것을 보는 안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메타인지와 관련한 이런 설명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뭐 공부 잘하는 데만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전 생활에 이 메타인지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떠올랐던 것은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 메타인지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뭔가를 지적하는데 그 9장 3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또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유대인들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얼마나 자기를 모르면은 그 행위를 통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자기를 모르는 소리냐는 거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오늘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정상이 비슷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엄청나게 자기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치명적인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9장 32절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할 때 이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치는 바위가 됩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 의지,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행위를 과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는 바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뭐 그냥 열심히 하는데 자꾸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한번 자기를 근원적인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나는 여전히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행위, 내 어떤 의지력, 내 공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은요 좀 철든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그 어리고 철이 없어서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라가지고 그 메타인지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막 뭐든지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한 해 한 해 세월이 들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참 복음이구나, 이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게 이게 철이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해야 될 그런 주요 또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자각하는 믿음이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태도를 가슴 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걸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바울이 어쩌다가 우리 동족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나, 이걸 점검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게 그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게 10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강습회,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교사 강습회 할 때 제가 이제 종종 사용하던 표현이 이겁니다. 무식이 열심을 만날 때 최악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학교 애들에 대해서 막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관심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애들에 대해서 사춘기의 특성은 뭐며 14살, 15살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뭘 해주면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런 하나도 모르고 막 무대뽀로 막 열심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좀 무식한데 열심 내는 교사들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열심이 많아가지고 막 맨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고 막 이거 막 완전히 이거 막 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전화 오면은 애들이 막 경기를 해요.
아, 이것도 받으면 막 지겨워 죽을 것 같고 안 받으면 막 열심히 특수해서 막 집으로 뛰어올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강습회 같은 거 할 때 늘 권면했던 게, 약간 비꼬는투로 권면했던 게, 애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열심도 내지 마시라고. 그 애들에 대해서 잘 무지하고 관심이 없으면 가끔 가다가 결석도 해주시고 지각도 자주 하고 애들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이게 왜? 무식과 열심이 만나면 최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막 내가 내 배로 낳아내기 때문에 난 우리 애 잘 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 애들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는 게 맨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는 저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남의 속을 뒤집어가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고. 상대방이 이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교훈한다고 할수록 애들은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다 그 무식과 열심히 맞는 결과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나 분석해 보니까 그들이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무지하고 잘못된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참 가슴 아프게 반성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바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눈물로 고백하는 과거의 과오가 이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 못지않은 열심을 내가 가졌지만 그 열심에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잘한다고 해드렸는 게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만 내가 골라갖고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내 열심에 내 열정에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양상은 아닌지, 뭐 한국 교회를 이렇게까지 어지럽게 만든 대부분의 그 주범들이 다 저희 같은 하나님 잘 안다고 자부하는 목사들로 인해가지고 생겨난 어려움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어떤 성도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요. 전부 다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하는 목사나 장로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참 가슴 아픈,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과 같은 현상들이 오늘도 반복되는 게 오늘 현실의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 비극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들처럼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열심을 피할 수 있을까? 그 정답이 시편 119편 130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열면 이 무식한데 열심만 있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는 화요일마다 이제 우리 순장님들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앞에 이제 이 찬양을 같이 나누는데요. 그날 너무 내가 막 이 찬양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여러분 앞에서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목이 말씀 앞에서의 제목이. 아, 이 찬양의 시작이 너무 저게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찬양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 가사가 저에게 지난 화요일 날 유난히 와닿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 여기 장로님, 이 권사님,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홀로 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홀로 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막 봉사하고 열심은 내는데 막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변 사람이 다 혼미한 거예요. 왜? 유대인처럼 지식 없는 열심은 늘 그렇게 소음을 유발하거든요. 그 찬양의 후렴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자칫하면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뭐 온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할 수 없지 뭐.
그렇다고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이 말씀에 직면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또 그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화요일 날 너무 저에게 그 메시지가 있어서 이따가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지식으로 바탕에 둔 그런 잘못된 길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시편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제가 매 여름마다 설교를 그 내려놓는 거는 이제 오카는 목사님에게서 이제 배운 것도 있지만요, 제가 설교를 여름마다 내려놓으면서 그 시간 동안에 지난 한 학기 동안 했던 설교를 점검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는 설교할 수 없는가 하는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제가 설교를 내려놓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중독될까봐 그걸 막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피해 드릴 테니까요, 제 설교에 너무 그렇게 자꾸 듣고 뭐 인터넷 들어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을 펴셔야 돼요. 성경을. 오류 많습니다. 제 설교 매주 설교하고 그 오류 지적하다가 보면은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아예 안 해요. 요새는 오류 많습니다. 제 설교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되는 건 말씀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펼 때에 그 무지함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여름 동안에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손에 들고 또 말씀을 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이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 핵심 구절이 본문 10장 4절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모세의 율법 시대는 끝이 났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놀랍게도 이 지식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여전히 유대인들 그 뒷꽁지 따라다니듯이 열심을 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니 신앙생활이 공허한 게 공허.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공허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잘못된 신앙생활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참 이 자격 없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10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내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주님이 제시하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감격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찬송가 257장 3절을 옛날 어른들은 막 이 찬양을 눈물로 막 불렀다고 막 박수도 이렇게 치면서 불렀다고, 그리고 특히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뭐든을 이걸 어릴 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 같은 그 XX로 막 부르면서 찬양하더라 막 그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는요, 아 근데 집에 가서 너무 그 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또 이게 미국에 우리 어머니가 또 들으시면 또 니는 어떻게 그 강단에서 그런 저속한 표현을 쓰느냐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러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초반에 제가 주초에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 그때 그걸 내가 그냥 할까 말까 할 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 괜히 그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이 강단에서 그냥 그 저속한 표현을 써가지고 오해하시는 분이 또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막 굉장히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고 있는데요.
모 신학대학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메일이 왔는데 그게 대박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표현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교수님, 그 신학교에서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메일에서, 목사님 그 찬양 나 같은 XX 그 부분에서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아, 이 교수님이 울림이 있었다는데 이번 주 또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 메일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루트도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그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 같은 인생을 그 권사님식으로 말하면 그 XX 같은 나 같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아, 그 위로를 좀 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교역자들 또 직원들하고 한 여섯, 일곱 이게 팥빙수 데이트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팥빙수를 먹으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있는 데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내가 그때 그 표현하고 나서 이게 저속한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부담이 됐다니까. 아, 그 얘기 듣던 우리 그 사무장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 부흥사들이 막 그걸 따라 부르라 그러고 그랬다고. 그렇게도 옛날에 다 했다고 그래서, 근데 2차로 또 위로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위로를 받은 건 어제 저녁이에요. 어제 저녁에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모 2단에 그 10년 가까이 빠져 계셨대요. 부부가, 남편은 15년 가까이 그렇게 2단에 빠져 있다가 겨우 벗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이분이 막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쌍년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아, 뭐 제가 뭐 이제 더 이상 이런 저속한 표현을 자꾸 쓸 마음은 없는데요. 근데 지금 계속 또 이제 이런 표현 쓰는 거 뭐 그래서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표현을 하고자 했던 그 권사님의 그 순전한 마음, 표현은 좀 그게 뭐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정말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쩔 뻔했나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옛 어른들에게 묻어났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신학교 교수님이 메일이 와가지고 루터조차도 우리가 보기에 그 성자 같은 성인 같은 그 루터조차도 자기 스스로를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 표현을 했다고 하는, 그 이단에 빠져있던 그분이 여기 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그 대목에 눈물이 쏟아진다는 이 모든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자격 없는데 내버려뒀으면 구원받기는 커녕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이제 율법을 마감해 주시고 은혜의 시대를 도래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감격이 세월이 갈수록 내 안에서 용솟음 치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이 눈물로 감격으로 읽혀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10장 4절 말씀이 마음에 그 은혜로 와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지침인가 보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지침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10장 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에 이제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 신약 성경은요, 이 마음을 표현할 때 두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때그때 그 사용할 때의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르디아는 이제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성경의 이 카르디아는요, 가슴, 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런가 하면은 누스라는 단어는 머리, 이성, 뜻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예를 들면은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에도 마음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누스예요. 누스. 뭐가 강조가 된 겁니까? 지식이 강조됐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뜻을 알았느냐, 이 지식을 강조하는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기 나오는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마음이 기쁘다 할 때는 무엇을 강조한, 감정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할 때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뭘로 의미할까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할 때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쓸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뭡니까? 믿음은 이성적으로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경 공부도 하고 지식도 알고 머리로서 이게 담겨야 되지만 은혜가 더해지면은 가슴으로, 심장으로, 감격으로.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종종 우리 교역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네 마음을 다오.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뭐 이제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마음을 다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뭐가 부족하셔서 원하시는 게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네 마음을 다오. 이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카르디아,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저는 외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거의 뭐 카톡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또 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기를 와, 이찬순 목사는 되게 외로울 거라고, 어떤 모임에도 안 오고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외로울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외롭기는 뭐가 외롭습니까? 마음을 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젊은 교역자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뭐가 외롭습니까? 꼭 무슨 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목사들끼리 모여야 뭐 외로움이 없으십니까?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뭐 내 동생이든 내 후배건 마음을 주는 동역자가 주변에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지침이 뭐냐?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요, 이 마음으로 믿어 이게 내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라면 입으로 시인하여 이건 그것에 대한 외적인 고백이다, 그렇게 설명한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 10절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 문학의 대꾸법이에요. 히브리 문학의 대꾸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따로따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에요. 이 대꾸법이라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동시에.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거든요. 딱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요. 뭐 지금은 뭐 경상도 분들도 완전히 다 달라져서 그 선입견 가지실 필요가 없지만요, 60년대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어른들고 완고하신 분들은요, 이 남자가 이렇게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맞았습니다. 사내 자식이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남자는 그렇게 입이 가벼우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그 혼내던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른들이 주로 이제 그 강조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을 말해야 하나? 꼭 표현해야 하나 사랑을? 이게 옛날 그 경상도 어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말해야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장은 그거예요.
사랑은 표현해야 아느니라. 그래서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자란 배경이 약점 때문에 청소년 사역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 가는 동안에 두 가지 두 기둥을 시종일관 기도했고, 그건 지금도 여러분을 놓고도 하는 기도예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가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절박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중2짜리 하나만 있어도 온 집안이 다 발칵 뒤집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제적 1400만 한번 모아보세요. 진짜 정 안 갑니다. 여름 수련회요 몇 달을 내가 설교 준비하고 정말 이것들에게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온 정성을 다해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수련회 첫날 두 시간 동안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온 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꼭 예배 끝나면 대섯 명이 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엄청 길었던 건 아시죠?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너 지금. 좀 있으면 또 딴 팀이 또 와요. 아까 그 목사님 그 웃기려고 했을 때 하나도 안 웃겼던 건 아시죠? 진짜 정이 안 가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내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왕에 하는데 사랑은 은사더라고요. 구하니까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것들이 이뻐지기 시작하는데요, 만 10년을 황홀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버벌 커뮤니케이션으로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사랑한다, 니들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남버벌 커뮤니케이션으로 일주일에 주중에 서울 경기도 학교를 네 군데 다섯 군데 쫓아다니면서 프라이드가 휘날리도록 학교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치킨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건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두 가지 기도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0장 10절의 말씀이겠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내게 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날 사랑한다면 그걸 입술로 표현해 다오. 안 믿는 사람에게 표현하면 전도가 되고, 믿는 사람에게 표현하면 간증이 되고, 네 영혼에게 표현하면 이 신앙 고백이 된다.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표현해 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내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한다면 그걸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13절 말씀은요, 구약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요엘 2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이 이걸 그대로 지금 따온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이걸 왜 따왔을까요? 이 요엘서의 배경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이 메뚜기 떼로 대표되는 이방 민족의 약탈로 고통하던 때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지로 그냥 농사 짓고 우리로 치면 그렇게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이걸 싹쓸해가지고 약탈을 해가니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을 괴롭힐 때 대안으로 주신 게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이 이걸 여기다 왜 인용해 왔을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올 때, 너희들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할 때에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에만 발린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니들이 삶 속에서 이것들을 나타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걸 또 한 가지요,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누구든지 이 13절 말씀이 무슨 배경인가? 바로 그 앞에 10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지금 뭘 선언하는 겁니까? 이제 유대인 없다, 이방인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다.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요즘으로 치면 그가 목사든 그가 장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구원자로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약탈하는 사람도 없고 막 일 잘 풀리고 농사 잘 되고 이 겉보기는 이게 승승장구하지만 이 요엘이 지금 요엘서에서 지금 그렇게 약탈자들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괴로움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이게 그들의 영혼의 축복 아닙니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바뀌게 만드는 비결. 여러분, 삶 속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로는 이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 찬양으로 맺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설교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새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병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이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은혜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샬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다. 우리에게 찔림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열정으로 오늘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빠졌고 거기에 종이 서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열심이 열정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열정이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세 율법은 끝났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며 뭔가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나는 네가 그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네 존재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십자가로 너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네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다고. 아버지, 우리는 왜 이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없는지요?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에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을 휘몰아치고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이 엄습해올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네 마음을 다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그것을 입술로 선포해다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크심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